21년도 남자와 20년도 남자의 차이. 에, 어, 멋있다. 이곳이 바로 나가기 전까지는 나갈 수 없는 방이군요. So that's. 던지는 거 봐. 아이스크림 한번 보고 주인 한번 보고 아이스크림 한번 보고 주인 한번 보고 카메라 보고 화냄. I try to get the waiter's attention by blinking in Morse code. I try to get the waiter's attention by blinking in Morse code. I try to get the waiter's attention by I 글쎄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난 저런 게 안 뜨던데. 본인이 많이 봐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유행이야 요즘에 또? 막 깜빡깜빡? 난 오늘 처음 봤네 이거. 이 사람 때문에. 칠드런 트라우마 스타터 팩이래. 라이언 킹. 저건 뭔지 모르겠네. 공룡인데. 얘가 얘 뭐더라? 기억이 안 나. 이거 오빠! 에드워드 오빠. 그리고 이거는 신지? 에반게리온. 그리고 이거는 코코인가요? 그랜 라간? 여기? 빅히어로. 아하. 뭔가 어릴 때 받아들이기 힘든 것들이 좀 있지. 나는 뭐였을까? 아, 옛날엔 충격이었는데 나이 드니까 이게 흐미해져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네. 뭐 있긴 있었는데 나도. 트라우마라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나 봐. 아! 있네. 최근에 사펑 때문에 좀 트라우마. 너네 눈앞에 맘모스 있으면 돌진할 거임? 맘모스 근처에 안 가면 죽을 일 없을 텐데 굳이 목숨을 걸고 맘모스한테 갈 거임? 왜 가까이 가야 함? 아무 이유 없이 당근 안 가지. 이누 나도 몰라. 초팔 새끼가 자꾸 나한테 돌진하길래 갑자기 든 생각이잖아. 아니 왜 사람 주위에 이렇게 돌아? 인간을 귀찮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어, 계속 앞에서 꼬장 부려. 그래서 내가 이걸로 몇 명 죽였잖아. 몇 마리 죽였잖아. 여기 바닥에 보면은 잘 안 보이겠지만 지금 멀어서 공동묘지예요. 초파리 공동묘지. 여기 다 이렇게 묻어 있어. 초파리는 쓰레기 냄새를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내 입에서 쓰레기 냄새. 어, 말넘심. Murderer killer person 96.7%. 야, 그거 먹으면 안 돼. 나비 먹는 거 아니야. 3.3%만이 죽이지 않았다. 어떤 게임인데? 궁금하네. 사람 안 죽일 수 있나? 게임에서? 어, 라우어2도 그 시작하자마자 골프채 안 들면 게임 진행이 안 되잖아. 가스라이팅 오지잖아. 상상도 못한 정체되어. 참치인가? 엄청 큰 참치는 저러잖아. 우와, 낚싯대가 안 부러지지가 않네. 신기해라. 근데 너무 안 올라오는데? 뭐야 이게? 엄마야! 악어 팔이 이렇게 돼가지고 악어가 올라왔네. 플로리다 고양이가 올라왔네요. 어. 학생 글래리오가 아니고 아버님 말씀이 조금 지나치십니다. 아, 어떻게 하루 종일 앉아서 어, 컴퓨터만 한다는 게 그 삶입니까? 아, 또 왔어 그 초파리 진짜. 아, 나중에. 팀 문화 도입에 대한 일침. 열심히 일하는 직원한테는 사장님이 돈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팀 문화도 뭐 요즘에 그 싫어하는 현지인들이 많다고 하던데. 나도 그 팀 문화는 잘 모르겠어. 사장이 돈 안 주는 대신 손님한테 받는 거잖아요. 나는 근데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런 문화가 있는 게 재밌긴 해요. 내가 만약 미국 살았으면 돈 아까워서 나 맨날 집에서 해먹었을 것 같아. 도로 전문가 수의자 퇴치법. 방구뿡. 난 AI에 배워서 인터넷 짤들을 바꾸는 중이야. 화질 개선시키는 거 맞지? 자, 무슨 AI 이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 방송에서 소개된 김밥이래요. 오, 맛있어 보이는 김밥인데? 고추장밥에 치즈와 불고기. 그 다음에 뭘 한 거야? 콘플레이크를 가득 묻혀서. 오, 존맛탱. 와, 기름에 튀겼어. 오, 와, 맛있겠다. 아니, 이거 뭐야? 누가 초밥 좀 튀겨와라. 초밥 튀김. 이미 있음. 다짜고짜 공격한 게 아니라 그저 복수였다. 우리가 너무 그 해놓은 게 많아요. 우리는 음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남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난 이거 뭐 맛있어 보이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이런 별미 좋아하잖아.
왜 괜찮아 보이는데 왜 눈이 안 보이는 히어로거든요. 뭐라고 쓰는 거예요? F F U F U C F U C K D D E D I 아 그거군요. F U C K 디즈니. 디즈니는 저거 해라. 요즘 뭐 디즈니가 헛다리를 많이 짚고 있긴 하지. 내가 학교를 떠났을 때와 몇 년 후 학교에 다시 갔을 때 학교가 엄청 좋아져 있어. 맞아. 맞아. 학교 나 떠날 때 맞아. 진짜 개 안 좋았는데. 다 맥북에 엘리베이터에. 진짜. 두 발이 자유가 아니었어. 그래서 머리를 밀고 다녔거든 거의. 나오고 나니까 두 발 자유가 되더라고. 그리고 교복도 완전 별로였어. 교복 디자인이. 근데 내가 나오고 나니까 교복도 이뻐졌어. 아니 내가 나가니까 리모델링 하더라니까. 식당도 생기고. 좀만 늦게 태어날걸. 아니 근데 1년 차이로 그러니까 좀 열받지. 야옹이 충전 중. 쭝. 어 날아간다. 아이고. 아이고 이런. Oh no. 아 제길. Hasta la vista, baby. Bigger weapon. I need a bigger weapon. Bigger weapon. I need a more bullet. I need a more bullet. I need a more bullet. 이상하게 중독성 있어. Thank you, sir. I need a more bullet. 옆자리 여자애가 맨키싱 보는데 개쩐데 남자가 방금 프레그런트 했대요. 여기 이모지 있죠? 맨 프레그넌트. 네 아주 좋습니다.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투토! 갱신하고 있네. 갱신 투토! 언니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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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보다 잘해. 여자보다 더 여자 같아. 민방위 훈련 고트 사진. 진심으로 좀 외국인 관광객. 아니 여기에 왜 계세요? 휴전 국가라고 듣긴 들었는데 뭐야 이거? 실전 상황인가? 어니 벙벙. 엄마한테 줌 수업할 때 왜 4090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나. 공부하려면 4090 필요하다고. If you catch it, then it's not fun. 야 이거 잡지 마 그럼 재미없어. 라고 표정으로 말하고 있어. 아 개노잼. 안 할래. 아, 안 할 거야 이런 거. 쳐다 내지. 어 저렇게 보.. 어 뭐야. 하나가 조립 잘못됐는데? 하나가 방향이. 그리고 뭐더라 이렇게 그냥 하나로 쭉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인크래프트를 너무 많이 한 거 아니야? 어, 여긴 대각선도 된다고요. 예. Are you winning, son? 야밤의 공대생. 아, 별거 아니에요. 또 야거 보고 있구만. 역시. 아, 음란한 쿼크였나? 야릇한 쿼크, 맞아. 닮았어. Nutella. What's the word? Peanut butter. 그냥 집어띠를 읽을 거면 뭐라를 읽었니? 이거 좀 처음 하면 어렵긴 해. 저기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 알루미늄 호일 라면에 뛰어넣는 라면이래요. 레알? 야 저 비늘 안 녹아? 저건 조금 I need a more bullet. I need a more bullet. Thank you, sir. I need a more bullet. 여러분 잠깐 광고 타임입니다. 버튜버를 소개하게 됐는데 롤큐에서 이번에 9월 1일에 데뷔를 하는 버튜버입니다. 이름은 청아린 씨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화이팅!
그 유튜브도 하고 트위치도 하고 틱톡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고 내 아바타가 아니에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아바타 아닙니다. 이렇게 방송하는 곳이고요. 예, 저 아닙니다. 포카리같이 상쾌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네, 아, 좋아요. 와, 화난 모습도 귀엽고요. 놀란 모습. 되게 다양하네. 이 모델링 되게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전 롤큐에서 데뷔한 큐버스 연기생 아이돌 버추얼 크리에이터예요. 나이는 20살. 나 어른이니까 어린애라고 놀리지 말라고. 취미는 노래랑 그림. 몸무게는 기밀사항. 아이돌에게 몸무게를 물어보지 마세요. 몸무게 물어보지 말래. 수가 있으니까. 생일은 9월 1일이니까 꼭 기억해줘. 좋아하는 건 노래랑 애니. 주말엔 애니 보거나 낮잠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싫어하는 건 무서운 거. 공포게임 시키면 니들 다 뒤진다. 앞으로 아이돌 활동과 다양한 콘텐츠 생방송으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와! 친구야! 너 독방 좀 받았지? 대나무 헬리콥터! 잘 따라한다. 나랑 돌멩이 주우러 안 갈래?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데이 방송 안 올 거 아니지? 이제 우리 친구지! 네! 맞아, 제발! 어쩌라고 내 맘인데 어떡할 건데? 맞달래요. 아, 네. 9월 1일 오후 3시 유튜브 트위치 데뷔 방송 하니깐요. 많이 보러 와주세요. 방 티저? 진짜 방인가? 진짜 방인 것 같은데? 진짜 방이에. 뭐야, 진짜 방이야? 진짜 방이 아니야? 이거 모르겠다, 이게. 아, 그래픽이야? 난 그래픽 안 같은데? 그래픽이에요? 아, 오케이. 잘 만들었다. 여기서 방송을 한다고 합니다. 네, 여기 홈페이지도 있거든요. 여기 롤큐 콘텐츠 버추얼 B 치면 되는데 데뷔까지 3일 남았고요. 유튜브, 트위치, 트위터, 틱톡, 팬카페까지 있습니다. 네이버. 디스코드는 없네. 그건 나만 쓰더라고. 보니까 다 네이버 쓰더라고. 이 홈페이지 링크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시 영상 보실까요? 산준 해브 투 사이드. 엄마 아니라고 했지? 조용해. 한국 팬분들에게 할 말이 있다. 절대 희망을 잃지 말고 스타필드 방매 당일까지 한국어 지원을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야 더 고통스럽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아 빡치네. 그냥 냥이가 냥이 짓 한다고. 엄마 자고 있는데 왜 저래? 자, 4시 52분이야. 아이고, 놀아달라고. 귀엽긴 한데 좀 힘들겠다. 우리 콜도 약간 저랬는데. 나이 드니까 좀 줄어들었어, 그게. 아니, 이거 가지고 뭐 뉴스까지 나와? 그 치즈 분수 있잖아.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와,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근데 주작, 먹는 걸로 장난치게 생긴 사람이냐? 실수지. 뭐 주작까지. 주작이면 뭐 어쩌려고. 재밌으면 됐지 뭐. 패딩 로고인데요. 자. 네. 그런 방송 아니고요. 어떡해. 이거 진짜 힘 쓰다가 저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이거 뭐 남자라면 그냥 좀 넘어가겠는데 여자분이 저렇게 됐으니까 이거 이런 아이고 난감하네. 근데 뭐 나는 그냥 귀여운 것 같아. 이제 소개팅 들어온다고? 혹시 그분 맞으세요? 아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소개팅 해달라고 했어요. 오히려 좋아. 오우. 바로 고백을 박아버리는데? 사실 너 좋아해. 빵. 너 또 맞대. 줄을 자른다 안 자른다? 외계인 UFO에 끌려갔어요? UFO 외계인
아, 인류의 포기. 이거를 보니까 그 영화가 떠오르네요. 정말 옛날 영화인데, 이게 언제적 영화야? 2000년대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마지막이 약간 저거랑 비슷합니다. 23년 전 영화인데 굉장히 재밌으니까 한번 안 보신 분은 보시고요. 엔딩부터 모든 게 다 재밌습니다. 옛날 영화인데 아마 지금보다 재밌을걸? 이탈리아인 빡치게 하는 법. Do you know, it's, if it had like ham in it. 햄? 표정 봐. What the are you saying? If you be... it's closer. If my grandmother had wheels, she would have been a bike. You know what, you know? ASUS에서 이번에 4K 240Hz 모니터 만들었다고? 4K 240Hz? 돌아갈 수 있는 게 컴퓨터가 있었는데? 삼성, 저희는 8K 240Hz? 이게 8K야? 오! 야, 이걸로 게임하면 미치겠다. 눈 돌아가겠는데? 이걸로 레이싱 게임이나 우주 여행 게임 하면 진짜 돌아가겠다. 4090T. 이걸 제가 하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로는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라는 거죠. 이거는 저기 한 양자 컴퓨터까지 가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4090T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일반 가정용 컴퓨터는 아직 안 될 것 같아. 모니터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냥 만들 수 있다고 만들면 어떡합니까? 만들어도 돌아갈 수가 없는데, 이거 참. 이게. 다이소에 왜 가면라이더 없음? 다이소에 왜 건담 없음? 다이소에 왜 블루 아카이브 없음? 다이소에 왜 뱅드림 없음? 다이소에 왜 동망 없음? 다이소에 왜 면죄부 없음? 네. 다이소에 있을 거 다 있는데 왜 없냐? 이런 밈인 것 같아요. 다이소에 다 있어. 나만 고양이 없길래 나도 고양이 분만했어. 이름은 루리야. 침대 밑에서 안 나와서 10장 못 찍었대. 이제 잘 때 배 위에 올라오는데. 진짜 고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니터 위에 올라오는 거 좋아하는데. 귀엽네. 장난치자는 거래. 잘 때도 옆에서 사람처럼 잔대. 안 돼! 목욕 좋아한대. 진짜 사라질 것 같은데. 퇴근하고 나서 산책시켰다. 고양이를? 고양이 귀엽네요. 인도 달 착륙 방송 기대요. 총리 사진을 중계 화면이랑 같은 크기로 걸어놓은 게 어이가 없다. 이걸 큰 걸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나처럼 조그맣게 띄워놓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민 방송하는데 민 볼 건데요. 여기 옆에 보이세요? 이런 거 아니야. 파인애플 피자래. 이건 파인애플 모양 피자니까 나쁘지 않을 수도. 뭐 피망 좀 들어갔지만 파인애플은 안 들어갔으니까. 날사에서 올린 무서운 사진. 와씨. 우주비행사 브루스 맥켄들리스 2세는 우주 왕복선의 안전에서 벗어나 오로지 유인 조종장치 하나에 의존해서 안전끈 없이 우주 유영을 한 역사상 최초의 사람. 개무서워. 아니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거? 아 내가 요즘에 그 오펜하이머를 영화를 아직 안 봤는데 오늘 꿈에서 해포탄 맞았잖아. 우리 학교끼리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어. 근데 갑자기 그 공습경보 소리 있잖아. 뱅 웨옹 웨옹 소리가 나 갑자기. 근데 내 앞에서 갑자기 해폭탄이 아니고 무슨 로켓이 붕 날아가. 근데 그게 뭐겠어요? 어디서 해폭탄을 쏜 거 아니야 우리나라한테 먼저. 그러니까 우리도 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날아오고 있는 중인 거야. 근데 뭐 어떻게 피해? 막 달려가 막 아파트 어디든 들어가려고. 근데 주변이 완전 도로밖에 없어. 우리 들어갈 집이 없는 거야. 근데 집에 들어가도 사실상 죽는 거잖아. 점프하면서 이제 엎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 뭐 군대에서 배워요. 그 해폭탄이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 방법. 그래서 엎드린 다음에 귀 막고 눈 막고 이렇게 아 소리 지르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마지막에 딱 꿈에서 해. 아 하다가 뭔가 뜨거워 몸이. 그래서 아 하고 깼어. 새벽 한 2시인가 3시에 깼더라고. 원래 그때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인데 보니까 이불을 엄청 덮고 자고 있어가지고 더워가지고 깬 거야. 그래서 아 이 자세가 관에 넣기 좋대. 그래서 이거 시키는 거야? 이거 어디 평행세계에 나는 이미 죽은 거 아닐까? 그 닥터 스트레인지 영화 보면은 내가 꿈을 꾸는 게 평행세계에 나래. 아 야야이 핵폭탄 그게 뭔데 이게 더 무섭다. This is a bomb. 공습경보다. 여기 댓글 제가 읽진 못하고요. 예, 이게 있네요. 네 농담인데 좋아요 3만 개가 달린. 네. 날씨 아닌가? 아 좋네. 아 개웃기고. 매일? 매일? 나 매일 안 하는데? 난 매일 매일 말레? 말보로 레드 안 피는데? No, no, X! 성별!
좋아하지. 응. 남자냐고 임마. 예스. 랜덤 채팅인가봐요. 한국말 하게 만드는 방법. 지나친 아재 개그는 역효과를 부를 수 있어.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언어학자 낸시 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처음 만난 사람이 썰렁한 농담을 하면 10명 중 4명은 웃어주는 반면 직접적으로 투덜대는 사람은 0.5%에 불과했다. 하지만 같은 농담을 지인에게 했을 때 들은 이 중 44%가 왕따를 시키거나 따가운 눈초리를 보냈고 심하면 주먹질까지 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맞기 싫으면 아재 개그 하면 안 되겠네요. 스파게토 아리가토. 아, 아재 개그를 한 나 준대 쳐맞았네. 레몬 처음 먹는 아이. 아이고 너무 좋아. 아니 진짜 개자네. 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9월 1일 청아린 씨 잊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롤큐의 버추얼 크리에이터 청아린 9월 1일 데뷔합니다.